99%의 울들이 슈퍼 울트라 갑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원년 1825일 동안 우리 서민들을 부추에 묻은 흙만치도 여기지 않던 권력자들이 오직 이날 하루 동안만 을이 되어 머리를 조아리는 날입니다. 원년 중에 단 하루, 이날 하루만 존귀하신 갑께서 우리 흙수저들에게 좀 뽑아달라고 읍소합니다. 속으로야 얼마나 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5년에 한 번씩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줄 모습을 뽑았는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노예주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이제는 이 악독한 역사를 끝장을 내야 합니다. 우리 99%가 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쪼아박아야 합니다. 대선 때만 되면 무슨 늑대 소년이 자꾸 나타납니다. 늑대가 쳐들어온다. 안보 늑대에 한두 번 속았습니까? 울타리 밖에의 늑대가 아니라 우리 국내의 문제를 논의하자고.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재벌만 살찌우고 절대다수 중소기업 비정규직 적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적자와 도산에 시달리는 그런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여러분, 한 개 생산 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다 아시오? 국가 간의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물건은 중국과 인도가 다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각국이 보호무역을 펴고 있고 자국의 내수 경제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의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당장의 국가적인 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서민들을 위하여 일해줄 그런 모습을 뽑읍시다. 우리 울들을 위한 대선 후보 쇼핑은 6시부터 전국의 13,964개의 림시 쇼핑센터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는 좀 오지만 날씨도 좋네요. 우리 흙수저들이 이날만큼은 어깨에 힘을 주고 갑질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상품을 신중하게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환불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남한 땅에서 제일 의문을 가지는 말이 까라면 깐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깡패가 쓰는 말도 아니고, 아니 악법이 어떻게 법입니까? 악이지. 그냥 악입니다. 그런 악을 우리 국민들이 왜 지켜야 합니까? 이런 생옥지 그런 런리를 가진 그런 후보를 뽑지 맙시다. 국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국가의 법은 국민의 이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권력자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안보로 겁주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의 부귀 권세를 영구히 지키려는 그런 속심을 가진 후보를 뽑지 맙시다. 모순을 뽑읍시다. 여러분, 모순 쇼핑하러 갑시다. 오늘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